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이사와 함께 오늘장 피셜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은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쿠팡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쿠폰이 차오른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쿠폰이 뭐 쿠폰 차오른다 이런 말 빗대어서 미국 시장 뉴욕 거래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가 휘날렸고 쿠팡이 상장을 했습니다. 뭐 오늘 새벽에 쿠팡 직원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장식을 보고 오프닝 벨 울리는 걸 함께 보면서 쿠팡 직원들이 뭐 쿠폰이 차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언급이 나오던데 뭐 그건 쿠폰이 차오른 뭐 쿠팡 직원들의 이야기고요. 네. 저희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진짜 쿠팡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정호연 이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김범석 의장이 우리는 한국의 아마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CNBC 출연을 해서 우리는 한국의 아마존이고 앞으로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고 창의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뉴욕 상장한 의미, 이런 것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뉴욕 상장을 했다는 부분은 일단 이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조금 이제 한국의 상장보다 조금 수월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유지 비용은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 이제 국내 상장보다 좀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이랑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럴까요? 실제 그 아마존이 상장을 했을 당시 이제 PSR 기준으로 흑자 전환하기 전에 이제 그냥 그 배송 서비스, 그 FBA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프라임 서비스를 했을 당시에 한두배 수준이었습니다. 두배 수준이었고, 실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22년 PSR 기준으로 지금 한 2.8배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지금 아마존이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당시랑 좀 비슷한 수준이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금 실제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좀 변동성도 좀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이커머스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업체를 인수해서 지금 이제 조달된 자금으로 어떤 업체를 인수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얼만큼 지금 높여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쿠팡이 이제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에 대한 부분에 이제 주요 관심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쿠팡의 상장, 어쨌든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뭐 효과, 인식시키는, 전 세계 인식시키는 효과도 확실히 받고, 뭐 자금도 훨씬 더 우리 시장보다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마감할 때 거의 시총 규모가 100조 정도의 규모였거든요. 뭐 시간의 거래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씩 볼륨이 변하고는 있는데, 자, 그런데 쿠팡이 시총이 100조다라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SK 하이닉스 시총이 지금 오늘 현재 가격 시점으로 한 101조 정도가 되는데 네. 쿠팡이 100조다.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는 뭐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평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상장이 됐을 때의 흐름하고 또 뉴욕 시장에서의 상장이 됐을 때 자금의 흐름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뭐 그것이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 객관적인 지표를 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비싼 건 사실이다. 네. 아, 물론 뭐 이제 왜 쿠팡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이고 한데 뭐 나쁘게 부정적으로 말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찌되었든 뭐 앞에서 아마존하고 비교했지만 일단 뭐 아마존하고 그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하고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모가 다르고 그리고 쿠팡이 지금 상장을 하게 된 계기는 이겁니다. 뭐 제가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 투자를 중지를 걸었죠. 계속 적자가 나오는 것을 계속 몇 년째 투자를 하다가 올해 작년부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계속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장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상장을 해도 그렇게 큰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뉴욕 나스닥 직상장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금 유치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적자 기업이고 여전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상장이 잘 돼서 숨통은 트였지만 앞으로 이것을 단번에 획기적으로 짧은 시일 안에 해소할 수 있느냐, 이 적자 구조를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지금의 쿠팡의 주가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럼 주가가 물론 이제 뭐 테슬라도 뭐 퍼가 피가 천 배를 가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못 오른다가 말을 못 하겠지만 계속해서 급등세로 갈지 아니면 좀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오늘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80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벌써 쿠팡이 물리신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70달러, 60달러대에서 벌써 매수했는데 이거 뭐 국뽕으로 그냥 계속 이어가겠다, 뭐 네. 앞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오늘 CNBC에 출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NBC의 앵커가 물어봤대요. 네. 앞으로 흑자 전환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확답은 일단은 안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30년, 40년 후를 내다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를 기대해달라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정호영 이사님께 그러면 이커머스 시장 우리나라에서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중을 좀 키워야 되고 뭐 인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추이 뭐 최근에 이베이가 나왔지만 이베이를 또 쿠팡이 품기에는 너무 큰 가격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판도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글쎄요. 결국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어떻게 어떤 기업이 빠르게 이제 확대해 나가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싸움일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부담은 되지만 뭐 전략적 투자자도 참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동맹을 맺어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쿠팡이 인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지금은 이제 그,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그 물류센터도 지금 구축해야 되는 그런 이런 난제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리스크도 아직 상당히 크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제 결국에, 시장 점유율, 그 시장 파이를 지금 어떻게 지금은 일단은 확대해 나갈 거에 대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지금 그 아까 잉커님이 언급하셨듯이 이베이 코리아를 좀 누가 이제 인수하게 되냐 부분이 결국에 이제 시장 파일을 가점 시장으로 좀 가져가고 그다음 시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창희 대표님과 뭐 쿠팡의 앞으로의 뭐 이건 어렵지만 네. 앞으로 주가 잘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판도 변화나 이 M&A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뭐 저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계속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쿠팡 상장이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쪽에 대해서 계속 뭐 이 아까 이베이도 뭐 카카오가 인수할지 뭐 쿠팡이 인수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관심도가 있다라는 얘기는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 쿠팡의 주가만 본다라면 솔직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요즘 뭐 서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주식을 많이 투자하죠. 해외 주식을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쿠팡 때문에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다면 또 미국인들 나스닥을 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됐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기업일 뿐이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쨌든 뭐 아마존을 사지 쿠팡을 당장 그렇죠.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얼마 있을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생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장 쿠팡이 뭐 연일 뭐 급등세를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그 개별 종목의 이슈는 뭐 이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실제 어떻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동이 된다 모르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개별 종목 이슈로 좀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저희가 뭐 안 좋은 이야기도 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뉴욕 상장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분의 조언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유통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좀 세워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스타 유창희 대표,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